아니 내 건데 이거. 잘마리스로 가네? 왜 갑자기 올루티즈에서 잘마리스로? 뭐냐?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아니 방마로 올라오는 거야? 700달이네? 잠깐만. 이게 안 돼. 혹시 좀 싸웁시다 이거. 싸워서 포로 싹 다 사와. 얘네들도 뭔가 오는 것 같다. 얘네들 왜 앞으로 오죠? 살짝 쫄려. 이렇게 하죠. 살짝 쫄려. 기병도 그냥 돌격 하나요? 쪽수발 믿고 그런 것 같죠? 오, 기병 돌격 배워줬다 이거. 아직 진영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기병이 들어가 버립니다. 보병은 최대한 빨리 쫓아가줘야 되거든요. 이러면 근데 내 기병은 넣지 않을 거지. 내 보병도 넣을 필요가 없지. 오직 궁병으로만 싸워주면 되는 부분이지. 범위주 걸린 것 마냥 저기 다 쌓이고 있죠, 지금. 파나의 레벨이 올랐어요. 이 정도 흔들었으면 기병 돌진, 보병도 돌격 넣어주고. 이 새끼들 보병 안, 너무 안 넣네. 응주 잡아라 저거. 신형이랑 보병 300마리 안 쓰. 아 어쩔 수 없어. 서부 지금 평화를 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 원래 이 정도 돼 있으면 평화를 해야 되거든. 근데 평화 신청이 안 들어. 이거를 병을 자르네. 도와주네 또. 아, 아니, 아니, 아니. 아파. 우리 뭐하냐? 우리 보병이랑 기병 뭐하냐? 저거 얘네들 안 흔들고 뭐하냐?
살려줄 거야. 죽었네. 살려주려고 했더니. 아니, 진짜, 근데, 확실히, 제국 보병이 방패만 들어도 잘 싸우긴 한다. 방패의 빨 받아가지고. 뛰어가. 아드리오스. 이거는 배신자들의 군단이 네프로죠. 바로스 아메논 잡고, 네모스 잡고, 프로는 필요가 없고. 요 군단 애들 중에서 혹시 포로를 잡고 있으면 거래를 합시다. 하락 헤드트는 필요 없고. 포로? 누구야? 세오르기스 내놔. 아이? 아, 너 포로 없어? 헬기르. 내놔. 바르문드 없어. 포로가 있네? 내놔. 카텔라 내놔. 오솔 신호르 내놔. 포카드. 넌 없네. 그러면 지금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여덟인데 일곱 마리 남았거든? 이거 다 죽여. 이거 다 죽이면 30마리 되는 거임. 미션 끝. 아메논, 컷! 아메논. 네모스 컷. 뭐가, 누가, 피오제니 용병이야? 그러네. 세오르기스 컷. 에텐볼드, 이것도 그거야, 용병이지. 그러면, 피오젠도 그거고, 에텐볼드, 자스티온 죽여. 아, 그러네. 신호를 컷. 한 마리 남았네? 그럼 저쪽 군단을 만나면 있지 않을까? 포로가? 가리오스 이미 목 떨어졌어. 어? 이 보르테르트가 눈에 보이네. 이 어? 잠시만. 굳이 빡센 애를 라이시카 일로와. 씨, 아니야, 역캐는 냅둬. 로타르드 잡아.
빨리 옵시다. 못 잡겠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잘마리스 공성 또 포기할 순 없지. 걔 멧돼진단 용병이야?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어? 아니 저거 타이 앞에 그거 안 붙어있으면 제가 용병 출신 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난 안 해오는데 그런거 애들 그걸 용병 애들 이름까지 다 외운다고? 에이 그 외우는게 이상한거예요. 어느정도 눈에 익어가지고 기억하는거는 되는데 외운다는건 또 별개의 얘기지. 자연스럽게 몇몇은 외워줄 수 있지만 군소세력 용병 영주애들 이름까지 외운다고? 그건 좀 빨리? 아, 깃발. 이거 맵 살짝 공성하기 어려운 맵이네요. 구조도 그렇고, 성벽 넓이도 그렇고. 엄마야. 엄마, 나 교육하는 거. 이 뭐지? 이거 우리 공성탑 안 짓고 갔나요? 공성추는 가지고 왔나요? 혹시 공성추도 안 찍고 왔나요, 이거? 아, 빠개졌죠. 이러면 공성탑이 없으면 답답한데. 뭐, 어쨌든 사다리 놓고 올라가 봅시다. 스타트 할 때 랜덤으로 생성된다고 용병 이름이. 성벽이 넓으니까 또 아무 거 안 되죠. 장수들 이름? 어, 갑자기 몰려드네. 캐 들고 바로 내려오고 바로 뛰어. 어 뭐야 찾았어. 바로 뛰어. 그런 건 정면 싸움을 해줄 필요가 없어. 어 근데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성문이 여기였나? 여기였던 거 같은데 성문. 아 이거 내성도 있. 아 이거 뭔 맵인지 알겠다. 약간 그래픽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외곽선 표시해줄 때 버그 저거 잘못 그래픽이 거지같이 표시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외곽선 표시될 때. 와 이거 객체를 사용하게 외곽선 표시 들어가면은 이거 이렇게 그래픽 깨지거든. 아이고 아씨 어떡해. 어머
성문은 열어줘봤자 의미가 없네. 여기로 올 생각이 없어. 그냥 무조건 여기야. 그냥 여기서 대기 타고 앉아있네. 심장 아파. 암 걸릴 것 같아, 이거. 이래서, 너미 지휘하는 공성전 참여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 같이 성벽을 지키고 앉아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이 성벽이 있는?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아니, 뭐? 에이아이 답답한 건 어쩌네. 아, 이거 봐! 미친! 뭐 하냐고! 야, 농민이 겁나 쎄, 농민이. 여기서 세계관 최강자는 농민이야. 무기 휘두르는 속도에 다른 애들이 못 쫓아온다. 병력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먹을 거 요 정도? 나머지는 먹고 싶지 않네. 솔직히 이 정도 내가 보통 받았으면 얄마리스 나 줘야 돼. 솔직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얄마리스 나 줘야 돼. 이거 안 주면 개새끼. 한 마리 부족하.. 아.. 어! 어! 이거 평화를 맺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평화 맺으면 나는 영주 먹을 언제 따죠? 아, 내 거. 알마리스 내 거. 아이, 먹는다 했는데, 전쟁이 그렇게 마음처럼 내 열리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지금 일단 주는 대로 받고 있어요. 주는 대로 다 받고 있지, 지금. 아, 이거 충성도 어떻게 관리하냐? 주름대로가 아니라 억지로 차지한 것 같다고. 무슨 소리지? 다 게임의 의지 아닌가? 억지로 차지했다기보단 방금도 난 투표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내가 선출됐다고. 아, 이제야 돈이 흑자로 돌아섰죠? 300원? 아니 근데 아씨 잠깐만, 어디 반란 때린 데 없나? 근데 어차피 내가 가신이라서 선전포고도 안 되는구나. 자, 이러면 군단을 살짝 풀고. 아, 뭐야, 한 마리 냉기고 지금
평화가 맺어진 건 사실입니까? 뭐 어떻게 하지? 외국 행정관 일단 냅둬봐. 조금 해봐. 그렇게 막 갖고 싶은 도시였던 건 아니요. 근데 임금 제한 안 거냐고? 조금씩 줄여주면 되는 부분인가? 안 그러면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 맞긴 맞지. 능력 계속 모으긴 하지. 일단 세이브. 아, 잠깐만. 한 마리 어떡하지? 아, 한 마리. 시작하네. 근데 솔직히. 타니아랑 전쟁 한번 할때 됐다, 인정? 우리 애들 발전된기네. 오르티샤 갑시다. 근데 서부가 너무 개박살이 나가지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서부가 개털렸는데, 물론 다 내덕이긴 하지. 내가 짱짱맨이라 워낙 셌어. 스바나 역시. 갑옷이 좋은 게 없었죠, 방금? 와, 오르티즈 번영도 7000? 나쁘지 않은데? 근데 왜 좋은 갑옷이 없어? 일단 돌아다녀 봅시다. 아, 한 마리, 아. 저 바타니아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 마리만 목 따면 되잖아, 그지? 도시 3개 값은 못했다고? 나 도시 2개밖에 안 먹었는데? 엘마니스 라제타밖에 없어요, 저 도시. 가난합니다. 굉장히 가난해요. 대 사슬 셔츠. 아, 여기도 없어. 일단 우리 애들 병력 좀 재정비할 때까지 살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차라스 뺏겼거든. 아, 이걸 스바나가 또 이기네.
갑옷. 갑옷! 없어요. 그럼, 보스트롬으로? 근데 어느 정도까지 계속 근처에 있는 애한테 몰아주는지가 그걸 잘 모르겠어. 얼마만큼이나 많이 그렇게 계속 근처에 있으면 무조건 우선순위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개수가 있는 건지. 리에나! 리에나 실망. 좀 있으면 4티어. 갑옷? 업주? 대장간? 제작? 근데 아이틴. 좀더 만들고. 아이틴이 좋은 대장장이가 돼가고 있어요. 다마스케인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보스 좀 떠납시다. 다마스케인 가라. 포티어로 근데 꽉꽉 채워놔도 그렇게까지 깝깝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 정도까지 빡빡하게 게임은 즐기라고 있는 거지, 사람들아. 그걸 죽기 살기로 하면 어떡해. 자, 여러분, 게임은 즐겁게 하세요. 너무 그렇게 막 빡빡하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즐겨, 즐겨.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있어? 아, 고티어로 채워준다고? 모드 없이? 모드가 없이? 모드가 있으면 이해하지. 임프로브 게리슨 같은 거라도 있으면. 모드 없이 진짜 다 그렇게 관리한다고? 그게 모아지나? 어차피 도시 병력은 한계가 있는 거고, 밥만 많이 넣어준다 한들 나갈 텐데. 유지비 때문에. 라멜라와 미늘치마 나왔죠? 드디어 이거지. 아이틴 이거지. 껴줄 활이 없네. 대장간 가서 다시 제작해. 돈 회수. 시대기. 그러니까 병력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병력 고티어로만 딱 모아보려고 하다가 집어넣는데 계속 사라지고, 집어넣었는데 계속 사라지고 해가지고 포기했었거든. 엘바야,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 게임 자체가 웬만한 건안 되게끔 다 해놨어. 다 막아놨어. 웬만한 건안 되게끔 해놨어. 근데 전부 다 5티어로 한 1000마리 만들어 놓으면 진짜 잘 싸워. 몇대 몇까지?